안녕하세요. 보드라이브의 한마리 곰입니다. 사랑하는 당신의 로맨틱 카운슬러는 2인에서 5인이 즐길 수 있는 파티 게임입니다. 바른 연애 길잡이 웹툰을 기반으로 만든 보드게임이고요. 난이도는 별 1개 드릴게요. 세팅하겠습니다. 각자 개인 멘트판과 펜을 1개씩 가져가고 상황카드를 잘 섞어 더미로 만들어두고 하트토큰 11개도 준비해놓으면 준비 끝!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먼저 하트토큰 3개를 모으는 것입니다. 게임은 시작 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주인공을 플레이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요. 주인공은 상황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뽑아 공개하고 그 상황에 적힌 질문을 읽으세요. 이때 카드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도 좋지만 자기 경험이나 현재 상황에 빗대어서 부연 설명을 해도 됩니다. 그리고 나서 30초 타이머를 작동시키세요. 다른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상황카드 속 인물이 되어 어울리는 대사나 멘트로 적어주세요. 30초가 지나고 나면 주인공 왼쪽 사람부터 차례대로 작성한 멘트를 상황카드 속 인물이 된 것처럼 읽고 주인공은 가장 마음에 드는 멘트를 작성한 사람에게 하트 토큰을 줍니다. 이제 주인공 왼쪽 사람이 새로운 주인공이 되어 차례를 진행하세요. 누군가 하트 토큰을 3개 모았다면 그 사람의 승리로 게임을 마칩니다. 두 명이서 게임할 경우 중앙에 하트 토큰을 10개 준비하고요. 상황 카드를 한 장씩 공개해 그 내용에 대한 답을 각자 작성합니다. 그리고 나서 동시에 공개해 같거나 비슷한 뉘앙스의 대답을 했다면 해당 카드를 점수로 가져가고 서로의 대답이 다르다면 하트 토큰 1개와 해당 카드를 상자로 되돌립니다. 모든 하트를 다 잃었다면 그때까지 받은 카드 한 장당 1점씩 받습니다. 최고 점수인 100점에 도전해보세요. 바른 연애 길잡이 웹툰 찐팬을 위한 규칙, 더 깊은 게임을 위한 규칙도 있는데요. 이 부분은 룰북을 참고해주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,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